우리나라 전통 전래 미리네. 여우를 만난 소금 장수.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소금 장수가 살았어요. 소금 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부지런히 소금을 팔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금 장수는 나무가 울창한 산을 보며, 오늘은 저 산 너머 마을로 가서 소금을 팔아볼까? 하고 생각을 하였어요. 소금 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올랐어요. 소금 장수가 고개 몇 개를 넘자 숲은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까만 어둠으로 뒤덮였어요. 소금 장수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이를 어쩐담? 한참을 헤매던 소금 장수는 희미한 불빛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저기 외딴 집이 있구나. 반가운 마음에 소금 장수의 발걸음은 빨라졌어요. 외딴 집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갑자기 한 할머니가 소금 장수 앞에 떡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소금 장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보아하니 길을 잃은 모양이구려. 노초하지만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고 날이 밝으면 길을 떠나구려. 하고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르던 참이었는데. 소금 장수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할머니의 뒤를 따랐어요. 그럼 편히 쉬시구려. 할머니는 소금 장수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고 자기는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휘잉 휘잉 덜커덩 덜커덩. 고라떨어졌던 소금 장수는 방문이 벌컥 열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한번 잠에서 깨어나자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소금 장수는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잠깐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가 자는 옆방의 문도 바람 때문에 열려 있었어요. 저런, 할머니의 방문도 열렸네. 바람이 찬데 방문을 닫아줘야겠어. 소금 장수가 방문을 닫으려고 할 때였어요. 잠들어 있는 할머니의 치맛자락 사이로 불구스름한 것이 보이는 거였어요.